프렌치에서 온 충전재 90% 솜털 롱기장이에요. 거기에다가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중에 플랭키 차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터들렉이나 따로 이너를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얘가 일체형으로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스냅 처리로 들어간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죠. 이 안에 더 두껍게 이너를 받쳐 입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스냅으로 그리고 안쪽으로는 지퍼로 한 번 더 따뜻함을 배로 넣어드리니까 저는 솔직히 그냥 이렇게도 다녀요. 그러니까 굳이 안 채워도 뭐 안에 패딩을 입고 코트를 레이어드한 것처럼 심지어 이 러셀 테이비 컬러로 이렇게 배색이 들어가는데 우리 백화점에 나가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몽클레어나 에르도나 뭐 버버리 가면은 이런 러셀 테이비 들어가면 딱 신상이구나. 어, 저 여자는 신상 입었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게 포인트가 되니까 시선을 이렇게 집중시켜서 몸이 좀 좁아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입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텐데 지금 설명 들으면서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블랙 컬러예요. 블랙은 그냥 진짜 시크하잖아요. 얘가 프렌치 다운이다 보니까 약간 파리지앤 같은 그런 감성으로 이렇게 저는 여몄을 때 이런 깔끔한 느낌도 좋았고요. 보시면 칸칸이 칸칸이 정말 이 간격까지도 딱 예뻐요. 몇 백만 원짜리 하는 뭐 버버리에서도 이런 디자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를 딱 이렇게 열었을 때 이 느낌. 그냥 편안하게 데일리하게 입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우터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1년에 몇 번 입는 걸 쇼핑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거는 진짜 매일 입으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퍼를 내렸을 때도 요 느낌도 너무 예쁜 게 라인이 딱 잡혀 있어요. 라인이 살아야 하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여성스러운 다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스포티하고 남성적인 느낌이 아니라 요렇게 라인을 잡아서 한 번 더 요렇게 스트링 스토퍼가 딱 들어갔으니까 때로는 원피스처럼 여성스럽게 때로는 루즈하게 시크하게 연출도 가능하십니다. 요것도 발수, UV 차단 이런 기능성에 또 털 빠짐도 걱정 안 해도 되는 또 다운의 프로프 가격까지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고가 공정이에요. 길이도 충분하죠. 그리고 뒷모습이 앞건. 저는요. 다운을 볼 때 뒷모습이 예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라인부터 허리를 또 윗선으로 올려 다리도 길어 보이죠? 진짜 5만 원대로는 상상이 안 되는 스커트 입어도 돼요. 따뜻하게 한기 막아보면서 체형 커버도 싹 해드립니다. 그리고 엄청 춥대요. 지금도 영하권. 저도 내일 이제 크리스마스나 스키장 가는데 아기랑 이렇게 입고 가려고요. 정말 여기 머리부터 끝까지 솜털로 프렌치산으로 다 들어갔고요. 테이프 처리로 깔끔하게 다 들어가니까 정말 요즘의 프리미엄 패딩, 트렌드한 느낌을 다 살려드렸습니다. 블랙 컬러예요. 지금은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짧은 시간 보여드리고 5만 원대니까 솔직히 오늘 두 벌 세 벌 해보셔도 좋겠고 내가 입고 우리 양가 부모님, 우리 어머니 선물해보셔도 끝내줘요. 다운입니다. 솜털이 90%고 프렌치산에 충전재로 빵빵해. 솜털 패딩 초경량 이런 거 아니에요. 중량감을 이렇게 넓혀드렸는데 가볍고요. 날씬해 보이고 정말 따뜻합니다. 이 컬러는 와인 컬러, 그 옆으로는 네이비 컬러. 네이비 컬러, 블랙 컬러는 방송마다 1등, 2등 컬러였어요. 방송도 자주 못했어요. 솔직히 물량 확보 자체가 너무 어렵고 하나하나 고가의 사양이기 때문에 유념하시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보여드리니까 최저가 크리스마스 기적 같은 시간 여러분 함께 하시고요. 어렵게 물량 확보해서 왔습니다.